안녕하세요. 저희는 차가움과 따뜻함이 함께하는 여성 듀오 가수 코다브리치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또 너무나도 좋은 날씨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기쁘고 또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. 오늘. 네, 분위기도 좋은데요. 그러니까요. 네. 또 남녀노소 구분 없이 많은 분들이 함께하는 이 자리, 또 저희 코다브리치 함께하는 만큼 여러분들 저희를 또 잘 모르시더라도 같이 즐겨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네. 그러면 또 저희 첫 곡을 부르기 전에 아직 또 저희 코다브리치를 잘 모르실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짧게 저희의 소개를 좀 준비해 봤는데요. 저희 코다브리치는 어떤 그룹이냐 하면은 굉장히 드라마 OST를 정말 정말 많이 부르고 있어요. 우리 또 여러분들이 아실만한 드라마 OST 어떤 노래가 있는지 소개 한번 해주세요. 혹시 오삼강빌라 보신 분들 계실까요? 드라마 오삼강빌라 보신 분 손 번져! 좀 계신데? 역시 이 드라마가 그래도 시청률이 굉장히 높았어요. 20, 30% 정도의 시청률이 나왔거든요. 네. 말 더듬으신 건가요? 제가 좀 살짝 어눌해요. 그럼 네. 우리 또 다른 드라마, 어떤 드라마 불렀는지 소개해주세요. 막대먹은 영애씨? 보신 분들 계실까요? 드라마 막대먹은 영애씨 아시는 분들 계신가요? 손 번져! 감사합니다. 역시 막대먹은 영애씨가 더 많네요. 그쵸. 아무래도 오랜 기간 사랑을 받은 드라마이다 보니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아시는 것 같은데 이 드라마들 외에도 미니 시리즈 그대에게 또 최근에 종영했던 드라마 태풍의 신부 등등 20곡 이상의 드라마 OST들을 했는데요. 아마도 드라마들을 좀 많이 보시는 분들은 어디에선가 또 무의식적으로 저희의 목소리를 다들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. 네. 저희가 이 많은 드라마 중에서도 오늘 또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한 곡은 드라마 꽃길만 걸어요 OST고요. 이 드라마 또 제목이 꽃길만 걸어요인 만큼 오늘 저희 코다브리치의 노래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또 꽃길만 걸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네. 준비를 했습니다. 그럼 바로 한번 들려드려볼게요. 꽃길만 걸어요 OST였고요. 저희 코다브리치가 부른 세상에 뿌려진 사랑만큼 들려드릴게요.